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, 자, 여기 써있죠? 예. 자, 에그마요 샌드, 쉬림프 샌드, 터키 베이컨, 멜트, 그리고 이제 이게 BLT 샐러드인데, 사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. 이게 제가 뭔가 몇 개 추가했더니 약간 부대찌개 같이 보이기도 하고, 좀 그래요. 아무튼 뭐 샐러드입니다. 햄밖에 안 보이는데 분명 안에는 샐러드가 있을 거야. 내 생각엔 그래요. 아무튼.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예. 자,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에그마요부터 이거. 아, 근데 너무 크더라고 이게. 샌드위치가 너무 크서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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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를 받치고, 착, 착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네, 이게 기본 사이즈입니다. 15짜리. 그러니까 지금 연 60cm를 먹는 거죠. 역시 여러분들, 여러분 다 먹방 거짓말이에요. 이거 굉장히 커 보이죠? 다 카메라 빨입니다. 아시겠어요? 예? 맛있어. 와, 단면 보여드릴까요? 와, 야채가 여기 미쳤어요. 막 때려 박았나봐. 야채가 계속 나와. 흘러나오잖아. 소스는 전 에그마요는 기본이 제일 맛있어요. 소스를 안 넣는 게 제일 맛있어서 에그마요 소스 안 넣고. 자,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. 우린 비전문가잖아. 추천 받았습니다. 네. 서브웨이 꿀조합은 잘 몰라요. 전 처먹을 뿐이라서. 겁나 큰 음식만 보고 있지 않고 먹고 있죠. 물론 소스가 약간 좀 짠 게 있어요. 저도 그게 좀 불편합니다. 서브웨이 불편하긴 한데 가장 건강한 샌드위치 먹는 것 같아. 저렴한 가성비 좋은 샌드위치 먹는.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빼고 먹어요. 소스를 빼고 먹어요. 그게 좋더라고. 소스 빼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아니, 샌드위치 얘기하고 있는데 왜 햄버거가 나와? 그래도 서브웨이는 저렴한 편인데? 내가 이상한 건가? 이거 에그마요, 나 이런 거 가격을 받으려면은 조금 비싸요. 야채나 이런 게 비싸. 버거킹 이런 데도 비싸잖아. 봐봐. 아, 부잣기가 있다고? 아, 고맙습니다. 와, 나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부자라니. 달달해? 달달하고 너무 맛있다, 이거.
콜라까지 다 해서 배달비까지 39,000원 들었어요. 비싸긴 비싸지. 맛있다. 서브웨이가 그 어른이 될수록 좋아. 39,000원입니다. 39,000원. 예. 39,000원이요. 어른이 될수록 서브웨이가 좋아. 그 야채 이렇게 풍성한 샌드위치가 잘 없어. 원래 3만원에 끊을 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이상한 거 삽질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막 아보카도 추가하고 치즈 추가하고 햄 추가해가지고 부대찌개 됐잖아. 가성비가 좋아. 확실한 건 가성비가 좋아. 솔직히 저도 먹방 안 하면 두 개면 돼요. 두 개면 됩니다. 그리고 요즘 어떤 햄버거나 다른 음식들이 이렇게 푸짐하게 야채 많이 넣는 거 없어요. 아, 죽음이구만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씨. 자, 이게 좀 궁금한데. 아니, 이거 너무 흘러내려. 너무 흘러내려. 시티 살 언제 뺐냐고? 지금 빼고 있는데? 내가 햄버거를, 내가 솔직히 서브웨이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다이어트 때문이지. 어? 여기 서브웨이의 가장 좋은 점은 할라피뇨가 들어있어. 할라피뇨가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어요. 그 가끔 알싸한 그 맛이 너무 좋아 난. 아, 숙제 아닙니다. 미안합니다. 숙제 아니에요. 제가 하도 밀가루를 안 먹어가지고. 밀가루만 보면 환장을 해. 그리고 오늘 이게 첫 끼예요. 처음에는 서브웨이 시스템이 정말 거지 같아요.
계속 뭐 이것저것 물어보잖아. 그게 너무 싫었어, 솔직히. 근데 어느 순간은 그게 좋아.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, 지금은 배달시켜 먹어야 됩니다. 가서 먹으면 안 돼. 코로나 걸려. 아, 짜다. 내가 봤을 때 햄류가 염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. 자, 마지막 쉬림프 먹어보죠. 쉬림프도 마찬가지야. 아, 맛있어. 나 오늘 피자랑 이거랑 고민했는데 잘 산 것 같아. 나 지금 만족감이 굉장히 쩔어요. 너무 너무 만족하고 있어. 맞아요. 쉬림프가 새우예요. 여러분 새우 있죠? 안 보이나? 자차 보험 있어. 이거 분홍색 있지? 뭐 야채가 다 빠져나와? 와, 샐러드 한번 먹어볼까?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? 아니 햄만 이렇게 먹어야 돼? 아니 뭔 햄이 이렇게 많아? 아니 햄 이거 왜 이래? 페페로니 한번 먹어볼까? 여러분 앞접시를 좀 가져올게. 내가 봤을 때 앞접시 필요해. 서브웨이에서 새로 나온 햄 치즈 부대찌개인가? 오, 짜. 앞으로 샐러드는 할 때 저 같은 이런 짓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오, 드럽게 짜. 와, 햄 치즈 추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.
아, 페페로니가 되게 짜구나, 여기. 페페로니 짜. 페페로니 짜. 이거 뭐, 이거 한 번에 먹으면 죽을 거야. 여러분, 잠깐만요. 페페로니 여기다 잠깐 넣을게요. 미안합니다. 페페로니 잠깐만 넣을게. 아, 이거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요. 페페로니 잠깐만 넣을게. 오, 짜. 아니, 이거, 아, 좀 샐러드 먹는, 미안한데, 햄 좀 걷어낼게요. 햄 좀 걷어낼게요. 미안합니다. 햄 좀 걷어낼게요. 아, 이거 먹을 거야. 먹을 건데, 좀 이따 먹을게. 햄 좀 걷어내고 먹을게. 그 샐러드 햄이 너무 짜요, 이게.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샌드위치가 짜다고 한 거 있잖아요.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, 이제. 그래서 잘 섞어서 야채랑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돼. 그래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이 맛이야. 오, 이 맛이야. 이거 딱 한 입 먹고 솔직히 별로예요. 햄만 먹지 말자. 이거 대강 먹고 햄 못 먹겠어. 와, 내가 햄을 남기는 날이 있네. 미안합니다. 햄 못 먹겠어. 이해해줘요. 내 잘못입니다, 이거. 햄 못 먹겠으니까 야채 빨리 먹을게. 저체류는 롤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걸 즐겨요. 짜서 이거는 못 먹겠어요. 오늘 이것만 봐줘요. 햄은 도저히 못 먹겠어. 짜서. 자, 오늘 먹방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 혹은 다음 먹방 생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